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y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yo. 제 고민입니다. 네. 제 고민은 심사위원 방청석에 계신 우리 150분하고 우리 비스트 MC들끼리도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꼭 저희들도요? 예. 자, 한 분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진짜? 자, 제목 결판의 시간. 안녕하십니까. 방금 엄마와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다가 3년을 끌어온 제 고민에 대해 엄마와 저 중에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단판을 내기 위해 고민을 올립니다. 새로운 형식인데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오디션에도 나가보고 디지털 앨범까지 내봤지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순대에 결절이 와가지고 그 바람에 3년 전 저는 가수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 접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포기한 제 꿈을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엄마가요? 엄마는 제가 가수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셨으며요. 부산에 살다가 제 뒷바라지를 한다며 아빠만 부산에 남겨두고 서울에 올라오셨고요. 아무리 고생을 하셔도 제가 가수만 된다면 다 상관없다 하시면서 열심히 일만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제 나이 벌써 27살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사실 이 나이에 변변한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지금이라도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우리 엄마는요, 꿈을 버리지 말라고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야, 이건 참 결국 방송을 보다 제가 가수의 꿈을 버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엄마의 원대로 계속 가수의 꿈을 키워가는 게 맞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3년간의 고민, 이제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보통 경우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 비스트 멤버 중에 정말 내가 가수의 꿈을 접을까 말까 갈등했던 분 있으세요? 아, 있겠죠. 기로에 딱 섰을 때. 저는 있었어요. 요섭 씨. 제가 매번 오디션은 붙는데 가수가 되기 바로 직전이나 연습하다가 퇴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죠. 결국 가수가 될 운명은 아닌가 보다. 하도 해도 안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기광군 소개로 그 지금 있는 회사에 오기 전까지는 가수를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광군이 진짜 고맙네요. 고맙죠, 저는. 그러면 진짜 평소에도 했겠지만 여기서 한번 기광, 너 때문에 꿈을 이뤘다 뭐 이런 거라도 뭐 해줘요. 아, 부끄러운데. 아니면 얼마라도 주든지. 입금이야? 예, 저 입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입금이 더 좋아요? 아, 진지하게 한번. 계속 어느 정도씩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여기서 한번 해요, 기광아, 너 때문에. 기광아. 응, 그렇지. 너도 알다시피 방황하던 나를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우, 눈물 난다. 네. 앞으로도 우정 변치 말고 잘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아, 진짜. 울어, 울지 마. 너무 고마운 거지. 네, 정말 감사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요. 간둘라 그랬었대잖아요. 그럼요. 기광 씨가 아직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6년, 7년간 계속해서 도전하다 안 됐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게 큰 그룹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죠. 네. 그쵸?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네. 그럼 답변을 야, 사실은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얘야. 자, 우리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아우, 예쁘네.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이고. 아우. 미끄럼틀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타네, 아주. 아이고, 아이고. 올림픽 보는 줄 알았어. 올림픽 새로운 종목이 미끄럼틀이라고. 몇 살 때부터 꿈이었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옛날에 되게 뚱뚱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수 하고 싶어서 40kg 넘게 빼고 40kg 넘게 빼고 40kg 넘게? 네. 와. 가수 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가수 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포기했다 이거죠? 그쵸. 제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오디션을 보러 가도 아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라는 말부터 하세요 요즘. 기획사에서. 네. 말씀을 해보세요. 어디 어디 나가셨어요? 예. 나가셨던데. 슈퍼스타 K도 나갔었어요? 예선 탈락했죠. 아, 그리고 또 또 또 뭐 그냥 일반 오디션 같은 것도 지역 가요제 기획사 오디션 해보고. 아니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텐데 그래도 그러게. 포기를 안 하세요? 엄마 눈엔 딸이 최고로 보이니까. 아니 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진짜 싸우면서까지 얘기했었어요. 진짜 막. 그래서 얼마 전에 엄마가 저랑 되게 심하게 싸우고 좀 급성 간염이 왔어요. 정체불명의 급성 간염.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일단 어머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엄마하고 불러보세요. 엄마. 어머니. 아니 저희가 소개도 하기 전에 울고 계셨거든요. 사연 읽으면서요. 소개해드릴 때. 네. 막 그냥 눈물이 나요? 알렘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아, 어떤 게 왜 우세요? 왜 어머니? 아니 고생한 게 생각나서요? 아니면 애가 안쓰러워서요? 둘 다요. 진화하기 싫다 그러는데 엄마가 자꾸 포기가 안 돼요. 아, 왜 포기를 못 하세요? 여태까지 이제. 어머니 거기 물 한 잔, 물 한 모금 드실래요? 예, 예. 아이고. 네. 살아온 게 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내가 포기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네가 한번 노래를 불러줘라. 그러면 포기를 하라면 엄마가 할게.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예. 아니 잘하셨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딸을 위해서, 딸 가수 만들려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정말. 제일 처음에는 기획사가 조그만한데 이제 부탁을 해서 왔는데 그쪽에서 기획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올라오니까. 아, 없어져 버렸구나. 네, 그래서 이제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들이 노래가 아까우니까 곡을 내자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투자를 해주라고 그래서 했었거든요. 아, 투자를요? 네. 어머님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노점에서 떡볶이 장사도 하고. 아, 노점에서 떡볶이 장사도 하고. 네, 그러다가 뭐 또 식당을 못 얻어서 이제 전전세로 밤에만 하나 식당을 빌려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주인들이 이제 사기를 치고 나가버리고 하니까. 지금은 어디서 일하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야간을 해요. 야간에 조개구이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냥. 딸 뒷바라지 때문에? 네.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연예인 지방생들을 속여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데뷔를 하는 팀을 뽑는다고 했어요. 일단 다 연예인이 꿈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많게는 3,600만 원. 67명에게 모두 10억 2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 거 사기 안 당하는 팁. 정상적인 회사들은 이런 건 절대 안 한다. 그런 걸 좀 말씀해 그래,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 비스트 멤버들이 네. 하나씩 딱딱. 일단 오늘, 돈을 먼저 갖고 나온 건 없잖아요. 네, 요구하는 회사는 일단 다. 그렇죠, 아니죠, 일단. 예, 위험한 회사예요? 사실 돈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계약을 계약금을 하면.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는 회사는 약간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정확하게 오히려 정말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고 언제 앨범이 나올 거고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것조차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공수표죠, 공수표. 공수표를 날리는 거죠, 소위. 내가 뭘 했고 이러면서. 아, 자신의 스펙을 얘기하는 거? 네, 약간 스펙을 좀 자랑하시는 분은 원래 진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소속 가수가 네. 있어야 돼요. 누구냐? 소속, 네, 소속 가수가 누구고 사장님이 누구고 이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그럼 네가 일기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아, 이상한 건 아닌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터넷 쳤을 때 안 나오는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아, 홈페이지 없고? 아, 예. 유령회사 같은. 유령회사. 통신조차 없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네. 가수가 꿈이셨어요. 아, 아버지가? 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셨는데 혹시 꿈이 가수가 아니셨... 어머님이? 네.
옛날에 제가 그랬었죠. 아, 아 어머님 꿈이 아 그래서 더. 아, 그 어머님 꿈을 못 이룬 걸 따님이 좀 이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까? 그런 바람도 있고 여태까지 공들였던 시간들이 아까우니까. 아버님 공들인 시간. 제가 노래 아무리 힘이 들어도 꿈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꿈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노래를 불러줘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대중 입장에서 가장 솔직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동정을 하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정말. 자, 예.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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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 모금 드시고. 아, 물 한 모금, 예. 그래. 아우, 또 가수분들이라. 이 무대가 시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고. 예. 진짜 결판의 시간이네. 그러니까요. 야, 진짜 떨리겠다. 자, 준비되면 얘기하세요. 준비됐어요? 예. 아, 어머니 긴장되시죠? 예, 여기서 진짜 여러분의 결정대로 따라야 됩니다, 어머니. 네. 예,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작. 아직 혼자 남은 추억들만 안고 살아요. 우리 함께 걷던 그 거리를 혼자 걸어요. 혹시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될까봐. 예, 아, 잘하셨어요. 예, 예. 예. 먼저 비슷하고 MC들 10명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아. 네, MC. 6명인데 6명. 보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7명. 7분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솔직하게 누르는 거니까요. 예. 저는 반대를 눌렀어요. 왜요? 근데 왜 그랬냐면 솔직히 이 계통의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이미 본인이 많이 지쳐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다른 일을 찾아서 더 자기 만족을 하고 사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눌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일단 먼저 눌러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아, 어머니 자,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자, 5초에 드린다. 5, 4, 3, 2, 1. 됐습니다. 총 154표죠? 예. 예. 자, 보여 주세요. 끝자리부터. 끝자리까지 있어요. 자, 어떨 거야, 이미. 156표 중에 예, 예. 126표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 어때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 이 정도까지일 줄은 예상 네. 못하셨구나. 내 편에서 줄 줄 알았어요, 다들. 아, 그랬어요. 네. 예. 자, 딸은 냉정한 평가를 받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이길 줄 알고 있었어요, 엄마랑 했을 때는. 왜냐면 뭐 그래도 사람은 살아가는데 현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섭섭하긴 하죠. 그럼요. 따님도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심 잘 이겨내세요. 네. 어머님도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단 말이에요. 예. 어머님 평소에 즐겨 부르는 애창곡. 그래 들어보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수야 이렇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잘하시는구나. 곱다.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마지막에 또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예. 한국방송 KBS KBS KBS